금년도 우리 공군사관학교의 졸업식이 지난 3월 23일 서울시내 대방동에 있는 공군사관학교 연병장에서 이윤 대통령과 장면 국무총리 그리고 광민의원 의장 등 선배 요인과 메카나기 주한미국 대사 등 여러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습니다. 4년 동안의 교육을 마친 졸업생들은 이날 공군 소위로 임관됐는데 이번 졸업생은 모두 65명입니다. 그리고 이날 우등상을 탄 사람은 대통령상계 조만영 소위, 국무총리상계 임병선 소위, 국방부 장관상계 강민수 소위였습니다. 식에 이어서 넓은 연병장에는 장차 극동의 하늘을 주름잡을 우리 장공의 맹호들이 씩씩한 분열 행진을 거행해서 장관을 이루었습니다.